예, 샬롬, 반갑습니다. 다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? 이제 날도 많이 추웠는데, 어제는 엄청 따뜻하더라고요. 꽃샘추위가 와가지고 옷을 따시게 입고 다녔는데, 어제는 너무 화창해가지고, 또 벚꽃도 조금씩 피고, 꽃도 보이고 하니까, 뭔가 봄이 오는 것 같아서 굉장히 또 설레고, 또 이런 자연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하루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도 돌아가시는 길에 나무에 핀 꽃이나 이렇게 핀 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봄을 한번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먼저 축복송 하면서 저희 찬양 나아가겠습니다. 저희가 이제 3월 한달 동안 저희 에스테 청년부 자체에서 찬양을 할 때마다 신청곡을 하나씩 받아가지고 이렇게 찬양에 추가를 했었는데요. 이제 이번 곡을 마지막으로 에스테 청년부의 신청곡 끝이 나고 다음 주부터는 저희 홍도님들이 원하시는 곡들을 받아볼 예정입니다. 대준 자매님께서 신청해주신 찬양의 열기라는 곡 하면서 예배에 나아가도록 해보겠습니다.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며 주님을 향하 노래 이상의 노래 노래 이상의 노래 매번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곳 화려한 음악보다 화려한 음악보다 드럼든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주님께 드린 나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인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부르겠습니다.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한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부르게 모든가 노래 이상의 노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마음 깊은 곳에
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소 주님께 드릴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이 된 예배 내려놓고 이제 다 돌아와 주님만 예배드리 주님께 드릴 말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진심이 내게 내려놓고 이제 다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찬양의 가사처럼 저희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목사님 또 설교하시고 예배 나아갈 때 정말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찬양은 사랑 중에 사랑이라는 찬양인데 다음 주부터 또 내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데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인도자에게 고난이 올 만한 음역태의 노래를 준비했습니다. 제가 연습 때는 저희 중년부 연습 때는 보험이 잘 올라갔는데 아침에는지 잘 안 올라가네요. 성도님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. 같이 크게 따라 불러주시면 고난이 좀 덜할 것 같습니다. 사랑 중에 사랑 찬양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지쳐 풀려고 싶을 때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혼자 뒤처진 것만으로 모두 쫓아왔을 때 세상에 소리가 들리네 세상에 소리가 들리네 사랑받을 자격
사랑 중에 사랑 오늘은 이 가운데 오소 우릴 알아주시네 하늘의 소리가 들리네 잠깐 얘기했지만 내일부터 또 고난 주간입니다. 제가 평소에는 신나는 찬양을 꼭 한 개 내지 두 개를 하는데 조금 이번에는 신나는 찬양보다는 조금 더 주님의 고난에 공감할 수 있는 찬양을 준비했는데요. 가사 하나하나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영으로 부르는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난 지극히 작은 자, 십자가의 전달자 부르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.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우리 갓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성대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서 하며 나는 서하리 그 십자가 내 고해의 십자가 그 고열에 갈기 온 세상 세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선택하셨네
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서라며 나 인정하나니 그 십자가 내 몸에 낸 십자가 그 고열의 향기 온 세상 죄를 덮어주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나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선택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마지막으로 인내하면서 예배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몇 개 인내성 하시면서 주 앞에 엎드려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